안녕하세요. 저는 DLS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 캐리어 류민석입니다. 저희가 최근 경기 엄청 안 좋은 경기력으로 져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텐데 오늘 1위 결정전에서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다. 확실히 1등 팀답게 잘 싸우고 피지컬도 다 좋은 선수들인 거라고 느꼈고 네, 잘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렵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. 끝나고 다들 이걸 이기네?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은데, 좀, 인게임에서는 이제 저번에 담원 옛날에 담원이랑 경기할 때그 넥서스 26 남은 경기 갑자기 또 머리에 떠오르더라고, 게임하고 있는데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, 신기하고. 3세트에 좀 상체에서 사건이 나가지고 힘들게 게임했어야 되는데, 그래도 저희가 조합이 잘 짜였고, 후반 가도 저희가 밀리지 않아서 다들 멘탈 잡고 열심히 해서 이긴 것 같아요. 끝나고 키보드 정리하면서 봤는데 뭔가 눈물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신나가지고 땀 때문에 그런 건지 몰랐는데 운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해서 이겼어. 좀 감정이 벅차는 것 같아요. 네. 베릴 선수 잘하긴 하지만 제가 저번 날 베릴 선수 잘하셨고, 근데 제가 최근에 좀 폼이 안 좋아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걱정하고 그랬는데, 이제 최근에 이제 KT한테 스맵 경호형한테 지고 나서 많이 뭔가 자극받고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돼서 열심히 잘 연습해서 경호형 덕분에 베릴 선수 상대로 잘한것 같습니다. 자존심은 솔직히 안 상했고,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면서 뭔가, 지더라도 약간 막 엄청나게 막 자극받고 그런 적은 없었는데, 이번에 경영한테 지고 나니까 엄청 많이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. 작년에 제가 연습생이 있으면서 바이퍼 리엔즈 선수들 관전 엄청 많이 하고 배운 게 많아서, 이번에 붙으면 재밌을 것 같고, 이제 감독님이 이제 저희 바텀한테 맨날 바이퍼 리인즈보다 저희가 더 잘한다고 맨날 말을 해주셔서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서머가 진짜 중요한 시즌이라 생각하고, 롤드컵 꼭 가야 돼서 남은 경기 진짜 잘 마무리, 남은 1라운드 일단 잘 마무리하고, 2라운드 때도 다시 좋은 경기력으로 강팀들 상대로도 다 이기고 싶습니다. 저희가 마지막 경기에서 엄청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실망을 많이 하셨을 텐데, 다시 담원전 이기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